구독해주세요. 이거 다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오늘 어? 됐네. 와, 망했어 너 때문에. 왜? 시야 보게? 오늘 더 버리를 많이 주셨네. 그럼 내가 할게 이제. 왜? 나 잘할 수 있어. 뭐 네가 하려고? 칼, 어. 잘한 줄 봤으니까. 할 것도 없는데? 응. 머리를 봐봐. 여기서 쳐야 돼? 어. 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어. 이렇게 이 지느러미가 잘리게. 대각선이 아니고 어. 일자로? 아, 일자로. 그래야 이게 밑에 지느러미까지 아~ 잘려. 그 다음에 여기 잘라? 어. 손도 칠라. 그래가지고. 어, 정신 못 딱 긁어내. 여기 끝까지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응. 이렇게 해서. 긁어? 옆에 이제 그게 있어. 막이. 막이? 응. 그 아~ 막을 긁어줘야 돼. 요거, 요거? 검은색? 그럼 어. 요거. 아, 요거, 참,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껍데기 있잖아, 이거. 어. 이거. 이것까지 이렇게 싸게 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꼬리랑 다 자르고. 어, 꼬리 자르고. 그러면 그대로 튀겨서 잘라 먹으면 돼. 잘라 먹으면 돼. 그거는 물로 씻어도 되지 않나? 찐? 어. 미끄러져서 잘 안 된다니까. 소금 뭐 안 묻히지. 이거 물로 씻으면 씻기죠. 벌써 다 했어? 어, 해본다고. 칼이 예쁜 있네. 오, 통통해. 오, 그치. 그래서, 돼지러미가 안 잘렸어. 처음에 그냥 제가 좀 잘라다 보고. 하다 보면, 요렇게 생겨. 이렇게 빠져 자른 게 아니고, 요렇게 각을 쳐서 해. 속이 어 그 막을 그 막을 아 딱 소리가 나네 터지는 소리가 그 막을 그 막을 그 막을 그 막을 그 막을 어 재밌는데 어 재밌어 나 원래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거 왜 이래 막 들어서 그래 상관없어 이래도 멍이 드는구나 막 하도 땅바닥 패대기구나 잘못은 못했지 하셔 아니 그게 아니고 괜찮을 때 어 해줄게 손 다쳐요 괜찮다고 아이 괜찮아 아니 쉽게 그런 거 같이 너무 알려주고 뭐 발 쌀 때? 응 발 쌀 때 머리 잘라봐 머리 여기 기준으로 잘라야 되잖아 사선으로 여기 아, 이렇게 가 어 그래야 손이 안 다치
뭐야, 다 안 됐구만. 거짓말하고 있네. 내가 언제 뭐. 내가 다 됐다며. 그리워, 어머니가 됐네. 어? 됐네. 아, 망했어, 너 때문에. 왜? 아, 망했어. 어, 아니, 기름이 다 끓는데 그래서 넣었더니 기름이 안 끓잖아. 아, 망했어. 아니야, 그 정도 끓었대. 왜 고추장이 지금 짜는 거라. 흰가루 두 개 하는 거야? 어? 흰가루 안 해, 안 하신다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튀는 거야. 기름이 아니고 그냥 물 같아. 어. 또 뭐 만들어야 돼? 양념장. 아니, 그냥 먹어. 왜? 야, 어떻게 그냥 먹니? 기름장 그때 대충. 근데 원래는 반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해야 돼. 저희가 잘못했네. 아니, 이렇게 하래. 좋아. 뽀뽀 하려 했잖아. 거짓말하고 있네. 다 이거만 바르면 된다. 거짓말하고 있네. 튀김도요. 아, 빡지. 그렇지. 오오오. 진짜 고등어 살이다. 오오오. 먹어봐. 겁나 맛있어. 겁나 맛있어. 깨끗한 거 맞아? 당연하지. 그래? 엄마가 몇 번을 닦았는데. 오. 오, 쫀득쫀득해. 보들보들하다. 왜 살이 뿜뭐 찌뿌리는 거야? 응? 고등어가 처음에는 보들보들에다 살이 안 익히고 있는 거. 야. 이거 뼈 없는 거니까 이거 먹어. 살. 잘 먹어봐. 그 뼈 없어. 이거 먹어. 싱거워, 찍어 먹어. 그냥 먹으면 싱거워요. 엄청 부드럽다. 오, 생고도 일단 마늘 같은 거 갖고 하고 조림 먹으면 맛있네. 이거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이렇게 튀겨 먹는 것보다 쫄여 먹는 게 맛있어. 훨씬 맛있어. 쫄여 먹는 게 맛있어. 쫄여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거. 그러니까 튀겨 먹어도 이 정도니까. 나 그 간이 배면 진짜 맛있어요. 이게 간이 안 배가지고 소금을 좀 절여놨어야 돼. 이게 아까 소금을 이렇게 소금을 안 되느라 소금을 좀 털었거든. 딱 졸이면서 그 부드러운 쫄깃쫄깃한 살에 양념이 들어가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아, 맛있어 그래도. 이거 몰라. 지금 그냥 튀겨서 먹는데도 이 정도 맛이면은 진짜. 쫄여서 먹으면 엄청 맛있다는 거지. 오, 오, 오. 나머지는 다 쪼리물에 먹어야 되겠다. 진짜 저걸 좀 그냥 쪼려야 되겠다. 쪼리야 돼. 쪼리게 나. 소금을 안 쪼는 게 확실히 훌륭해진 거 같아. 그 양념장을 확실히 발라 먹어야지 많이 맛있다.